우와! 이거 봐요! 그리고 앞에서 끓여, 엄청 크게. 우와. 대파하고 이거 봐봐.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나 저거 한 덩어리 다 먹고 싶다. 먹기 전에 사장님 한번 만나보시죠. 사장님. 사장님. 어디서 나왔어? 여기 섭외하기 큰. 와. 그렇게. 와. 아, 뭐야? 아, 뭐야? 아, 예,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아니, 뭐예요? 아니, 꽁트 하세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섭외를 어렵게 했는데 네. 사장님께서 출연을 아~ 안 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아~ 해주셨어요. 아~ 어, 엄청 유명하신 데라. 예, 예, 예. 저희가 3고 처리를 해서 이제 겨우 설득을 해서 근데 나는 출연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작진끼리 회의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 맛은 먹여주고 싶은데. 아~ 어, 그러면은 기대된다. 기대. 그러면은 내가 희생할게. 아~ 내가 사장님 대역을 하고 사장님 대역 잘할게요. 아이 저희도 감사하죠. 이렇게라도 허락해 주셨으니까. 사장님께서 인터뷰해 주신 거 다 메우지 못하고 이거 그대로 전달할게 MC들한테. 예예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아니 그러면 저 영업한 지 얼마 되셨어요? 영업한 지는요? 얼마 됐대요? 영업한 지는요? 얼마 됐대요? 영업한 지는 여기가 이제 55년 정도 됐고요. 예, 예. 그 어머님이 하시던 가게를 이제 사장님이 물려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대째시네요. 예, 예. 소고기를 넣고 이제 빨갛게 끓인 게 안동식 국밥입니다. 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느끼한 느낌이 드네요. 안동에는 이제 우시장이 발달해 있어서 자투리 소고기로 국밥을 끓이던 게 전통이었대요. 원하시면 선지를 빼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로도 되나요? 따로. 따로? 따로. 네, 따로. 그러니까 원래 줄 거를 원래 줄 거를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네. 그거 가능하면 그렇게 제가 아. 내올게요. 선지 빼고. 선지 빼고. 선지 뺄 사람만. 선지 빼고. 선지만 빼고. 네. 다 두 개. 두 개. 따로 두 개. 따로 두 개. 그냥 두 개.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예. 예. 나 깜짝 놀랐다, 나. 어? 왜요? 저 진짜 여기 사연 들어오는지 몰랐어. 아, 그러면 서빙도 다 하시는 거지. 하시겠네. 그치? 선생님, 잘했어요. 저. 네, 잘했습니다, 사장님. 선지 따로도 되나요? 어, 선지 따로 두 개. 선생님, 이거, 요거, 요거, 요거 한 테이블 하나, 둘. 지금 두상 나갔어요, 두 테이블. 양념은 그냥 국에 넣어서 알아서 취향껏 먹으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취향껏. 난 선지를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입에 잘 안 맞더라고. 알고 먹으니까 더 느낌이. 어, 약간 좀 고기도 아닌 것이 막 좀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뭔지 알아요. 아우, 그냥. 저는 중학교 때도 그 산지해장국 먹으러 다녔어요. 토요일마다 토요일 와, 일찍 끝나니까. 쉽지 않은데. 애들이랑 가서 한 밥 다섯 공기 정도 먹고. 몇 공기? 다섯 공기! 사장님이 저를 아셔서 계속 주셨어요. 어? 사장님 오셨다. 왔어. 잠시만요. 반찬 나왔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담근 겉절이. 겉절이.
이건 이제 취향껏 국물에 이제 드시라고. 아, 맛있겠다. 네. 그 마늘. 아, 전 마늘 좋아합니다. 나 이거 마늘. 다를 거야. 나도 마늘 좋아. 이거 오늘 하신 건가요? 아침에? 내일 아침에 네. 겉절이를 담그신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김치라고요? 겉절이. 제비 김치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비 김치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비 김치. 아니, 사장님. 제비 김치. 왔다 갔다 하시네요, 사장님. 경상도 스타일로 이제 제비 가루를 넣어서 이제 톡 쏘는 맛이 있고요. 어, 제비가 뭐예요? 뭐예요? 제비는 이제 산초랑 좀 비슷한 건데 네.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검색해서 보시면 이게 야, 그러니까 자막이라도 넣어주세요. 제피가 그냥 겉절이랑 뭐가 다른 거지? 한번 먹어보자, 한번. 제피 향이 있네. 아, 제피 향이다. 저는 제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수 들어간 김치 같은 느낌이에요. 난 제피를 좋아하니까. 너 좋아해? 네. 오빠 산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 산초, 고수 뭐 이런 거. 향을 향 나는 게 좋아. 이거는 그냥 이게 좋아.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맛있어. 이런 느낌 나죠 나. 딱 향 나죠. 정말. 콘텐츠 공작도 즐겨봐 2채널.